성태야, 성태야. 아빠 채비집, 어, 여기 있구나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달봉입니다. 네이오 태클박스 많이들 갖고 다니시죠? 7,000번짜리입니다. 키는 약 한 1, 2c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고, 넓이도 약간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, 수납 부분이 잔짐들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가 구성되어 있고, 옵션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던데, 애기 수납박스가 있어가지고, 63개의 애기를 수납할 수 있더라고요. 애기 박스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밑에 공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널찍하니. 메이오 태클박스에 로드 홀더가 호환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로고가 태클베이스사의 메이드 인 코리아. 애국심에 의해서 제품을 선택한다, 이건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물건 넣은 것보단 국산품 애용하는 게 훨씬 낫죠. 흠이 좀 있다면 손잡이 부분이 많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약간 약한 것 같은데, 내하중은 그 15kg까지라고 하니까 웬만해서는 15kg 넘지 않죠. 그리고 이제 잠금 장치 힌지 부분인데, 이건 단점이자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메이오 태클박스만 생각하고 이렇게 열었더니 좀 버거워. 여실 때 한쪽 부분을 잡고 하나씩 하면 잘 열립니다. 잠그실 때도 네 군데를 다 이렇게 잠그시는 게 잠그시기 편하고, 여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잠글 때는 하나씩 눌러주셔야 됩니다. 요 부분 때문에 이제 단점으로 좀 잡힐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맨 윗부분 수납 부분이 있는데, 수납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 좀 물건들이 이렇게 있겠죠? 꺼내실 때 이 두 부분을 같이 잡고 열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우르르 쏟아집니다. 이 애기 박스에 밑에 구멍이 있어서 출조 다녀오신 후에 샤워기로 한번 물을 흘려주시면 애기의 간기 뭐 이런 것들 다 세척이 되는데, 이건 장점이거든요?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단점이라고 하시는데, 왜 단점이냐 그랬더니, 애기를 하나 사용하시고 하나를 교체하고 두 개를 교체하고 세 개쯤 교체하면 그 세 개에 있는 애기들 물방울이 한 방울, 두 방울, 세 방울 모아져서 밑으로 한 방울이 똑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바닷물이다 보니까 간기 있는 물이 좀 취약한 소모품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단점이라고 하시는데, 그 부분은 각 선사별로 작은 소품 바구니 있는 선사들이 많이 있으시죠? 거기다 놓으셨다가 말리신 후에 교체하시고 교체하시고 하시는 게, 이 자체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제일 마지막은 마감 부분이 약간 거칠어. 손이 쓸리거나 할 때 좀 거칠거칠합니다. 이거 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살짝 사포라든지 하셔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정도로,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좀 거칩니다. 마감 부분이 좀 아쉬운 그런 게 있어. 그리고 수납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집, 수통, 릴은 전 보조릴까지 갖고 다니니까 릴 두 개 바닥에 좀 놓고, 채비집도 놓고, 그리고 애기 태클박스, 얘는 옵션이에요. 쭈갑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얘가 옵션이라고 하면 저는 옵션 이 상품을 추천드립니다. 하나하나 옮기면서 좀 세볼게요. 근데 한 개를 제외하고 이게 아까 7구 63군데 63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. 쭈꾸미 시즌에는 너무 넉넉할 것 같고, 갑오징어 시즌에도 충분할 것 같은, 일단 장갑 같은 거예요. 뭐. 숨쉬기 편한 마스크, 그리고 손바닥 태클박스, 선크림, UV 랜턴, 축광 랜턴, 라이터는 죄송합니다. 그리고 새벽에 일찍 출항하면 안 보여서 헤드랜턴, 그리고 카운터기, 그리고 포셋, 집게,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줄 홍삼, 뭐 위장을 지켜줄 위장약 등등.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옮겨졌습니다. 얘를 잠그시고 올리실 때는 밑에 부분을 꼭 같이 잡고 올리세요. 수납 공간은 뭐 넉넉하죠. 이 수건까지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납 공간이 이 정도 됩니다. 그 소형 애기 태클박스가 있는데, 요 정도는 한 두세 개 정도 더, 이게 하나에 7칸짜리 양쪽으로 해서 14개짜리인데, 14개짜리면 63개, 이거 두 개 더 하면
약 한 100개 정도, 애기 정도는 충분히 갖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. 뭐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. 초기작이고 좀 마감도 좀 거칠고 힌지 부분 뭐 이런 것도 잠금 장치가 약간은 좀 불편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,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메이오를 능가하는, 초기작이니까 메이오를 능가하는 또 다른 후속작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시켜 드려 봤습니다. 사장님도 알고 계신 거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, 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감 같은 거 이런 거고, 이제 제일 큰 문제거든요. 혼자 점프를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내하 좀 견뎌놓으셨어도, 이거는 좀 두께만 조절하시면 충분히. 이걸 손잡이는 아니 내하류뿐만 아니라 예, 구조적으로도 좀 우리가 계산을 할 거예요. 아 하시겠죠? 흔들리는 이 문제점이 있긴 한데 이게 육원으로 보이기 약해 보인단 말이죠. 근데 사실은 이 재질은 되게 질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제가. 그래서 테스트는 제가 해볼 테니까. 사실 손잡이가 뭐 위를 좀 늘어놔가지고 이게 뭐 열도 받치고 한데 손잡이가 다 그 정도만 아니면 지금 이 손잡이 기능도 좀 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네. 자 여기 각도가 이런 거 떨어지면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. 예. 아시죠?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떨어져요. 근데 여기 오게 되면 서 있어요. 그런 거요? 메인은 안 그런 거 같은데. 자 보세요. 그러네. 예. 떨어지는 것도 자꾸 올려갖고 그 두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. 그렇지. 그렇죠? 예. 근데 여기 서 있어요. 그러면 한 손으로 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려놓고 이렇게 하고. 이거 선생님께서 추구하신 거라고. 네, 기능성이에요 이것도. 국산 제품 많이 함께 같이 이용해 주시자고 좀 잠깐 동안 리뷰를 좀 찍어봤습니다. 여러분 국산품이에요.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자고요.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나에게 아주 손맛을 안겨준 친구들이 많구만. 야, 재밌었다 선태 그지? 그러니까. 근데 거의 다 약간 좀 우렁미끼가 이거 대부분 우렁미끼 아닐까? 팬놈들만 일단 골라서 우리가 먹자. 근데 아빠 얘네들이 다리를 막 펼치고 나오니까 막 펼치고 나오니까 다리를 엄청 무겁더라고 생각보다. 그렇지. 와 성태가 쭈꾸미를 담다니 진짜 많이 컸다 우리 아들. 왜? 이상하는 거 아니야? 어우 와 낚시꾼 같아 우리 아들. 이러면 되려나? 좀 많은데 공기는 조금 빼는 게 좋아요. 아 그래? 네.